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요일에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에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58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담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모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랬죠. 자,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에게 X 부동산 시가 7억짜리 있는데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갑은 을이 돈못 갚았을 때 X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대물변제 예약을 받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합니다. 또는 어떤 갑은 아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둡니다. 자, 그럼 갑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했지만 이건 보증 가등기가 아니죠. 3억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 이걸 가등기 담보 또는 거꾸로 담보 가등기 똑같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똑같고 한편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다면 이것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받았죠. 이것을 양도담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둘다 그냥 가등기 담보권이라 부릅니다. 둘다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냥 가등기 담보권 그래요. 그럼 이두 가지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경매 신청구 있죠? 이두 가지 가등기 담보권도 경매 신청구이고 다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다 있어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저당권에서 저당 설정하면 목적물을 누가 사용해서 갑니까? 저당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을, 채무자 설정자 을이 여전히 사용하죠.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권에서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을, 설정자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은 이럴 때만 적용됩니다. 채무자 을이 3억을 빌리고 7억짜리를 맡겼죠. 근데 채무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갑은 7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을에게 엄청 불리하죠.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채권이나 뭐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가등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억 빌린 채무자, 이 빚쟁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이건 오직 소비대차 채권 또는 같은 말이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면 채권액보다 부동산 가액이 더 가치가 초과해야겠죠.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산 같은 거 등기 못하죠. 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적용 범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등기 담보법의 주요 골자는 이제 채무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갑이 약속대로 7억짜리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받습니다. 그럼 채무자 을이 약 4억을 손해보죠.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채권자 갑이 약속대로 7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차익이 약 4억이죠. 그 4억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차액, 사액을 돌려주는 걸 청산 또는 정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청산 절차를 규율한 게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여러분, 가등기 담보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등기 담보권 성질은 저당권과 같다랬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통위성 다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이후에서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그다음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뭐든지 실질적 해석하죠. 3번.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이 가등기 담보죠.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설정자인 소유자, 즉, 채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원칙적으로 설정자, 채무자가 사용합니다. 그 뒤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그럼 채권자 할일다 했죠. 그 경우에는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칙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이제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채무자가 사용하지만 청산 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양도담보 똑같다 그래서요. 양도담보도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은 담보 설정자, 채무자가 합니다. 따라서 자, 박스. 양도담보권자, 채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무자. 채무자가 원래 사용한다 그랬죠? 그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즉 가로열고 임차인 등. 그럼 빨강색 이두 사람이 사용 수익권이죠. 따라서 승계한 자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걸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그 임차인 등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청산 절차를 다 종료했다. 그때부터 사용 수익권이 양도담보권자,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자, 이제 카드기담보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가 실행하는 거죠. 그럼 이 실행은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이 경매입니다. 경매는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실행으로서 처분 청산 가능합니다. 이제 사적으로는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관계 무척 복잡합니다. 사적으로는 귀속 청산만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주로 귀속 청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귀속 청산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이 가장 잘 나온 귀속 청산을 공부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첫 번째 초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갑이 있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둘다 그냥 통칭해서 가등기담보권이라는 데죠. 이게 3억이고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갑입니다. 갑. 그래서 채무자 우리 갑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7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차익을 청산하는 그 귀속청산입니다. 그럼 채무자 우리 변제에게 돈을 못 갚았죠? 그럼 채권자 갑은 실행통제합니다. 이때 무엇을 하는가? 이 부동산 평가액이 약 7억이죠? 거기서 갑이 주어라 갑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근데 갑보다 여기서 선순위 권리자 A가 있죠? 그럼 A 채권을 이 피담보 채권에게 포함시켜요. 포함시키면 5억이 되죠. 그 5억을 뺀게 청산금이 됩니다. 그럼 객관적 청산금이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통제하는가? X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다음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죠? 이들에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합니다. 그럼 채무자들은 다시 청산기간 2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채권자 갑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두 가지가 동시행각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 갑은 부동산을 평가할 텐데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낮게 평가할수록 갑이 줄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가가 7억인데 갑이 이제 양심에 틀렸어요. 양심에 틀려서 7억짜리를 6억으로 낮게 평가해서 청산금이 1억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죠. 그래도 실행통지 유효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 낮게 평가하더라도 제일 끝에 동시행관계에 나중에 우리 소유권 등기를 넘길 때는 채권자 갑은 객관적 청산금을 줘야 돼요. 만약에 객관적인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채무자들은 동시행항변으로 소유권 등기를 안 넘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더라도 채무자 을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통지 유효합니다. 단,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 을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B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자, 청산금이 남으면 채무자 을과 저당권자 B 둘 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아야 돼요? B도 우리에 대한 채권자라 B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럼 B 채권이 2억인데 자, 여기서 객관적 청산금도 2억이죠.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저당권자 B는 2억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서 B는 지금 1억밖에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 B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특이하죠? 후수익 원리자 B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 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귀속 청산이 딱 중단되고 경매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심의 털난 경우 기억하세요. 낙계 평가에도 실형투자 효력이 있다. 이번에 양심이 털난 게 아니라 채권자 갑이 이제 머리에 총 맞았어요. 머리에 총 맞아서 7억짜리를 8억으로 높게 평가해서 청산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럼 갑은 이 금액이 구속당합니다. 즉, 이 금액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다시 두개 절벽이 하세요. 파랑색 6억으로 평가한 게 양심에 털났다. 그래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다. 보라색처럼 머리에 총 맞아서 높게 평가하면 그 금액에 구속당한다. 즉, 책임져야 되고 다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채무자율은 청산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변제를 못했더라도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자, 변제기 후 10년이 경과했다. 헤드에도 넘어있죠? 이때는 말소 청구 못 합니다. 다음에 여기 선의삼자 보호가 있어요. 선의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해도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의삼자는 이럴 때 나오겠죠?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갑이 양도담보를 취득했는데, 갑은 청산하지 않으면 아직 소유자 아니거든요. 근데 청산하지 않고 소유자인 양 제3자 병에게 팔아버리면 그때 제3자 병 선의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선의 3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끝에 아까 우리가 동시행 공부했죠. 어떤 게 동시행이죠?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소유권 등기, 본등기와 목적물 인도가 동시행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부동산 뺏기죠? 그때 동시행이에요. 자, 그럼 동시행 다시 해보세요. 이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 뺏기죠? 그때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와 인도 채무와 채권자 청산금 지급이 서로 동시행이죠. 네 옆에 얘기할게. 자,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 그럼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 변제하겠죠? 그럼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 말소해야겠죠? 가등기 담보 가로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 말소해야겠죠? 이거 두 개는 동시행 아닙니다. 돈 갚는 게 선의행,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다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쪽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뺏기는 겁니다. 부동산 뺏길 때 채권자가 청산금 줄 의무와 채무자는 소유권 등기 넘기죠. 그게 동시에. 근데 아래 사건은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자, 돈 갚는 건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으로 딱 누르면 송금 되죠? 1초. 근데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말소는 며칠 걸리죠. 그러니까 돈 갚는 게 선의행이고 가등기 담보 말소가 후행입니다. 저 이런 거 공부했어요. 갑에게 부동산인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지금 여기처럼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를 취득합니다. 세 가지 다 똑같더랬죠? 그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채무 변제와 이 등기 말소가 동시행인가? 이거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채무 변제가 선의행,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이거 헷갈려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면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는 이행 지체 채무자나 또는 이행 지체한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 이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양도담보권자는 아직 소유자 아니죠? 아직 저당권하고 똑같다. 저당권자입니다. 청산을 해야만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담보권 실행할 테니 담보권자니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 두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다음 중 카드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죠. 이 적용 범위. 1번. 1억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 2억이 더 크죠.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 대물림 제약했네요. 가등기죠. 기억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됩니다. 니은 1억의 토지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오직 차용금,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디귿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이건 동산이라 채권자 앞으로 등기나 등록할 수 없죠. 그럼 이법 적용되지 않는다. 리을 얼마를 차용하죠? 1억. 1억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이 3천만 원이네요. 그럼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보호하려면 채권액보다 목적물 가액이 더 초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음 3억을 차용하면서 잘 보세요. 이미 2억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6억 상당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가는 6억인데 이미 저당권이 2억 있죠? 그럼 6억에서 2억을 빼면 현재 가치가 4억입니다. 현재 가치. 어머, 무슨 학개론이야? 그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그러면 3억 빌리면서 현재 가치 4억짜리 부동산에 가등겠죠? 그 목적물 가액이 4억으로 초과하죠? 그러니까 적용된다. 적용되는 건 기역과 미음 두 개입니다. 자, 2번. 가등기 담보법 설명 옳은 거네요. 기업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비대차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만 적용돼요. 니은.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즉 사용수익권 등은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 가등기 담보 후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 그 뒤에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 동시행이 있다 틀렸죠? 동시행 아닙니다. 리을,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즉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맞습니다. 자기 저당권에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맞아요. 담보목적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귀속 청산 중단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옳은 거라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입니다. 3번, 가등기 담보법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되는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의사해석을 한다 그랬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죠. 즉, 줄 돈은 없다라고 해야겠죠? 줄 돈은 없어. 그리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 기간 2개월 보장해야 돼요. 디귿,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 아까 7억에서 피담보 채권액이 가부채권 3억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A가 있었죠. 위 피담보 채권액, 즉 3억에 선순위로 담보한 채권 아까 2억 있죠? 2억을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럼 합이 5억이죠, 5억? 그래서 아까 7억에서 합계 5억을 뺀다 그랬죠.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리을이 이제 양심의 털난 사건, 양심이 털났어요. 통장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X와 맞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죠.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실행 통지록이 있다 그래서요. 미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이 채권자에게 언제 계속되죠? 틀렸죠. 이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후 틀렸죠? 이게 아니라 청산 절차 종료 후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 절차 종료 후부터입니다. 그때 채권자에게 계속된다.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 사례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이 채권자죠. 이를 담보하기에 을소유 부동산 가로 열고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가등 및 담보법 적용될 수 있죠. 이때 을, 채무자 을이 변제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게 귀속 청산해야겠죠? 틀린 겁니다. 기억. 기억이 약간 머리에 총 맞은 거. 머리에 총 맞은 거.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객관적 가액보다 높게 평가했어요. 머리에 총 맞아서.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그랬죠? 그 금액에 구속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머리에 총 맞은 겁니다. 아까 양심의 털란거하고 잘 비교하세요. 니은, 을은 갑이 통장 청산금액에 묵시적 맞죠? 뭐든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디귿,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실행 통지 꼭 해야 되죠? 꼭 해야 된다. 청산금 지급하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총괄할 수 없다. 실행 통지해야 가능합니다. 이거 틀렸고. 리을차 동시행, 동시행. 을은 채권자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이건 채무자 을이 돈을 못 갚았죠? 그럼 부동산 뺏깁니다. 뺏길 때 정당한 청산금 받고 소유권 넘긴다. 동시행. 이게 동시행입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법을 자세히 공부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가등기 담보법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잘 정리해서 한 문제에 꼭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 민박을 시원하게 잘 즐기고 계시죠? 밖에 나오시면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두시고 시원하게 민박을 즐기세요. 자, 감사합니다.